먹어. 오케이. 장인님 제배 타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야 이거 7년 전에 유행하던 매직아이 794S. 7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1등을 찍었던 로드인데 7년 전 일이죠 그거는. 야 이거를 아직도 쓰시는 분 나타났습니다. 한때 엄청나게 이게 포항권에 낚시를 다녔다는 겁니다. 이 794S를 산다는 거는 이거 포항 바닥에서 꽤 노셨다는 건데 제가 이 정도 냄새는 맡을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추리력이거든. 이거는 청소년 탐정 김전일이나 코난을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정독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정도 추리력입니다. 794S를 쓴다는 거는 포항 포백이라는 건데 포항 바닥에서 대상추리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건데 야 아직도 794S를 쓰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야 저게 참 야 794S 잠깐만 작살 794S 매직아이 794S 쓰는 분 나타났습니다. 이야 7년 전에 유행했던 엄청난 전설의 로드. 오케이 잠깐만 사장님 배때기 찍어도 상관없죠? 사장님 정중앙을 찍으면요 배때기가 쏙 바뀌거든. 오케이. 오마이갓 사장님 와 사장님 감생이 낚시 좀 하셨네요. 이게 랜딩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감생이 랜딩할 때 모습이 나오시지? 사장님 조력이 엄청나시네. 야 이 손버릇 봐라 사장님 감생이 그 배에 좀 사장님 돌감 감생이 낚시로 인생을 다 바치셨군요. 사장님 손버릇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한번 들어가봐요. 야 손버릇 완전히 그냥 사장님 낚시 인생이시네. 와 죽인다 사진 죽인다. 와 잘났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보통요 조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은요 이게 라인이 굵고 바늘이 굵어도 그 단점을 이겨내는 거시기가 있거든요. 이야 이거 사장님의 이게 신발은 이거는 메이커 명품으로 보이고 사장님 혼자 입질받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지금 현 시점의 주인공이십니다. 사장님 우와 참치 오고 참다랑어. 사장님 근데 있잖아요 고기는요 배 위로 올리는 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가족들과 이거를 먹는 것도 상상도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배 위로 올리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 네. 어제는 작살 안 썼어요. 어제 고쳤어요. 어제 배 청소를 안 하고 이거 고치고 집에 갔어요. 잠깐만 사장님 이 자리 좀 바꿔줄래요? 여기에서 피니쉬해야 확률이 올라가요. 그나마 여기서 찍으면 확률이 올라가요. 사장님 오케이 사장님 최대한 천천히 해주세요. 서둘러 봤자 오 사장님 어머 사장님 소리 내시면 안 되는데 고기 놀라잖아요. 사장님 배 찌른 것 같다. 아 잠깐만 이거 올리다가 배 째지겠는데 살짝 들어보세요. 사장님 같이 힘을 모아보죠. 오케이 째진다 오케이 우와 와우 오마이갓 와우 사장님 축하드려요. 사장님 고기한테 이제 손맛을 봤으니까요 재배에서는 다 살려서 보내주거든요. 사장님 절대 고기에게 상처를 입히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고기한테 피 한 방울 나게 하면 안 돼요. 대성으로 매너 나실 때 들어보세요. 사진만 찍고 바로 보내줄게. 내 배에서는 절대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안심하렴. 오케이. 야 역광 때문에 사장님 얼굴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도 일단 찍어볼게요. 오케이. 와 씨 아깝다. 아 씨 아깝다. 찾으십시오. 종교의 힘을 빌려서 사장님은 잡으신 겁니다. 있었어요. 네. 저는요 이 게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요 모니터링은 진짜 잘하거든요. 이거 화면 안에 있는 걸 분석하는 건 잘합니다. 아닌데요 바닥 아닌데요. 어제 참치 잡을 때 옆구리 겁나 많이 걸렸어요. 한 30%가 참치 옆구리 걸려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런 증세를 계속 보였어요. 네.
네, 믿음을 가지죠. 이게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미끌리밀 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랜딩 시간은 굉장히 여유롭게 잡으십시오. 그래야지 식탁에 올라갑니다. 아주 여유롭게. 네. 이게 쿨러 채웠을 때는 막 감으셔도 되는데 쿨러가 안 찼을 때는요 미려하게 고기가 자기가 잡힌지 모르게끔. 보통 뱅에돔 자르는 분들이 그런 랜딩을 접목시켜서 대삼치 잡을 때 쓰더라고요. 아닌데 아닌데요. 옆구리라서 그래요. 참치 옆구리라서 그래요. 네, 참치 옆구리에요. 네, 어제 계속 이랬다니까요. 30% 랜딩할 때 이정생 보였다니까요. 네, 그래 진짜 있잖아요. 다 그 옆구리 배때기 걸려가지고. 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랜딩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진짜 옆구리 걸린 거는요 오래 랜딩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야, 씨, 입으로 안 먹고 옆구리로 먹어버렸네. 네, 아예 입을 닫았나봐요. 그러니까 옆구리가 벌어져가지고 메탈을 삼키는.